지난달 26일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든 조지 플로이드 시위. 그런데 2주간 벌어진 이 시위를 둘러싼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위 뒤에 시위를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여러분의 국제뉴스 여행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야주 한국일보 손성원입니다. 시작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불거졌습니다. 바로 극우파에 맞서는 극좌파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시위대가 안티파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시애틀, 버클리, 포틀랜드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1일 기준 마이애미주에서 체포된 57명 중 지역 주민은 13명뿐인데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This is the setup. SNS상에서는 시위 현장에 랜덤으로 나타난 벽돌들이 일부 특정 조직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세팅된 게 아니냐 하는 음모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검은 세력들이 있는 걸까요? 우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했던 안티파인데요. 안티파는 안티파시스트 액션의 줄임말로 구구단체에 대항하는 무정부주의자 급진 좌파 세력을 말합니다. These are not acts of peaceful protest. These are acts of domestic terror.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후 세력일 수 없다는 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티파는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시위에 안티파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활동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티파는 실체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리더나 집행부가 없는 안티파는 익명의 소규모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대규모로 조직된 이번 집회와는 상충되는 대목이죠. 한편 이번 시위에 국제 해킹 단체인 어노니머스가 참여했다는 추정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기도 했고 유엔기관 홈페이지에는 어노니머스 로고와 Rest in Power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황당한 주장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트럼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이번 시위에 자금을 대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아이덴티티 이브로파가 안티파의 이름으로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모론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우는 제외한 채 극좌만 겨냥함으로써 11월 대선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음모론은 흑인 사망 규탄 시위에서 꾸준히 나왔다고 하는데요. 2015년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 집회에서는 안티파가, 2014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망 집회에서는 조지 소로스가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매체 더 와이어드는 혼돈의 상황에서 외부 세력을 지목한 이런 비난의 서사는 3년 넘게 이어져 왔다면서 중세시대에는 유대인이,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195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음모론의 희생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와이어드가 지적한 이런 비난의 서사는 2020년 현재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제뉴스 여행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야주 한국일보 손성원이었습니다. We're going to help her.